브랜딩을 해주는 아주 좋은 포장지예요. 자, 써보세요, 여러분. 선물할 때 선물이 중요하다, 포장지가 중요하다? 써보세요. 자, 여러분들, 선물할 때 뭐가 중요하다? 포장지가 중요하다? 포장지가 중요하다? 둘 다. 띵동댕! 이 김경선 날개 둘 다. 이 보석코치님 포장지. 뭔가 아시는군요, 우리 보석코치님. 둘 다 중요하다. 이제 옛날에는 선물만 중요하면 됐지. 이제 인식이 거의 대부분 여러 알았어요. 포장지도 중요하다는 거.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포장지. 그 포장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캔바라는 포장지가 참 유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캔바 해볼 거고요. 또 이제 좀 시니어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또 PC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그러면 미리 캔버스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오늘은 한번 미견에겐 저 만나가지고 유튜브 만드셨잖아요. 네, 우리 대구에 계시는 네. 경제정보사님 유튜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1번 누르신 분들은 벌써 준비가 되셨습니다. 네, 이제 시대를 바꿔 타실 준비가 되셨어요. 네, 축하드려요. 이제 1번 분들. 자, 그래서 이제 유톡스타 4차 산업 여기 보이시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AI에 우리는 다 내줄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직관. 어떻게? 너무 예견 예견 쪽에 나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써 있어, 직관. 톡스타 왜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 아니라 이 마케터들이 한 얘기예요. 브랜드 인지기 무슨 말이냐? 나라는 사람을 이제 인지를 옛날에는 가서 만나서 나를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예, 이 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접점이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가 이 킹 여우수아님 같이 저랑 이렇게 좀 실험을 좀 했었는데 이 킹 여우수아님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만에 2,500명 지금 가대 아마 400명 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20만 뷰를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15,000명이 지금 넘었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은 시작할 때 한 몇백 명 부족했었는데 15,000명이 넘은 이제 그런 지금의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1번. 여러분들 해보고 싶지도 않은데 제가 이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자랑도 아니고요. 해보고 싶다, 1번. 해보고 싶으세요? 해보고 싶으세요? 멋있어요. 지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벌써 지금, 제가 아는 분?